왔습니다. 웰컴 투 지차사. 즐거움을 찾은 사람들, 이번엔 여행입니다. 조금씩 먹는 겁니다. 아침 야, 드디어 아침을 먹도 돼요. 어제는 저희가 술 많이 먹어서 못 먹었어요. 오늘은 아침 먹어서 운영해 술. 여기 있는 쭉 보시죠. 자, 여러분이 기대한 것만큼 많이 있진 않아요. 죽이에요, 죽. 이야, 형 다 죽이래요? 죽이다. 바바바바바바비라. 아, 뭔지 모르겠어요. 뭐지? 돼지볶음. 돼지볶음이야? 짜장면? 아니죠. 아니. 그냥 무슨 모르겠어요. 야, 닭. 닭이죠? 어. 닭도리탕. 닭도리탕이고요. 아, 이것만 있어도 괜찮아. 계란 프라이. 프라이. 예. 아, 요거 어떻게 먹을 수 있겠죠? 네. 여기다가 다 준비를 해서 소심하게 푼 다음에 다시 식도록 하죠. 네, 이제 아침 조식을 저희가 다 펐습니다. 아, 종류가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다고 아침을 큰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건 좀 저렴한 호텔이기 때문에. 이겁니다. 옥시시. 수박. 닭 짜장면 같이 생긴 거, 김치 같이 생긴 거, 계란, 소시지, 콩. 맛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지 행복가요? 햄. 기본이죠. 전 세계 맛이 동일한. 맛이 동일한 햄이 여긴 동일하진 않군요. 맛있지도 않고 맛없지도 않고 재밌는데. 닭입니다. 해외에 가면 이 닭에 엄청나게 향신료가 있잖아요. 호텔이니까 호텔은 기본빵입니다. 항상. 이상한 향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주 싹 비웠습니다. 싹 비웠어요. 자, 국물만 싹 비웠어요. 이 어묵은 좀 한국 어묵이랑 틀리네요. 오렌지 주스 너무 맛있어요. 아, 역시 오렌지 주스. 자,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충격적이네요. 임산부나 노약자들은 잠시 화면을 꺼주셔야 되네요. 우리가 잘못 들어왔습니다. 잘못 들어왔어요. 이쪽 구간, 한국인들은 저쪽으로 들어왔어요. 저쪽에 또 음식점을 보이네요. 여기랑 틀리게 보여주세요. 햄 샐러드, 김치, 토마토, 이런 샐러드, 에그 타르트. 더 많아요.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여기 오시면 한국 쪽 부스 있거든요. 부스 넓은 쪽 수영장보다 안쪽 부스로 가서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쪽으로 갔어야 돼요. 햇빛이 엄청 뜨거워요. 점심 먼저 식사를 하러 갑니다. 보세요. 고피디. 자, 이동을 합니다. 여기로 지나가야 되겠는데. 자, 오늘 여기 코타키나발루 날씨가 상당히 좋아. 있는 동안 되게 좋은 것 같아. 어제 밤만 빼고, 그지? 그래, 그렇게. 그래, 이런 거야. 좋아. 저 내가 해줄게. 좋습니다. 좋네. 내가 PD라니. 맞아, 야. 솔직히, 너 연기자잖아. 사람이 진짜. 고 PD님. PD로 가려고. PD님 조심해서 가세요, 대신. 네. 야, 은행. 은행도 있고. 스테디캠 잘 잡으시고, 저쪽 좀 멀리서 해가지고. 네. 오, 강아지. 있습니까? 오, 강아지. 귀엽다. 귀여운 강아지. 잘 있어요. 네. 애들이 겁이 없어. 그 더운 나라 강아지일수록 약간 카마니. 와, 금이다. 금. 말레이시아 이쪽에 금 좋아하잖아. 오. 금. 순금. 22K 막 이런 거 좋아합니다. 22K? 22K도 있어?
그 우리나라는 18K, 14K 위주인데 어. 얘는 이제 저렇게 거의 순금. 순금의 위주로? 조금 이제 너무 무르니까 어. 살짝 묻는 거지. 어. 22, 23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크로마츠에서도 22K가 나오죠. 와, 너 네. 전문가다 너 역시 이런 거. 네. 어 역시 박선주는 전문가예요. 인도 쪽이나 이렇게 네. 동남아 쪽의 사람들은 18K 이런 거 안 씁니다. 오. 미국 같은 경우 10K까지도 있고요. 10K도 있어? 네. 정말 조금 뭐 들어갔네? 조금밖에 안 들어간 거. 14K 위주고 거의 뭐 10K, 14K. 아. 18K는 우리나라가 위주. 유럽. 이쪽. 아 18K가? 그렇죠. 처음 알았어. 아 그러세요? 어. 야, 노란 거 아는 거야. 중국이나 이런 분들은 아예 그냥 순금을 좋아하고? 아 중국에서 순금. 오. 네. 5km면 시간상으로 한 10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5km? 네. 차 타고지. 차 타고 걸어가면 한 5km만 1시간. 어, 차 타고 한 5. 보통 행군을 하면 4km니까. 오 행군. 걸어가면 한 오. 5km. 1시간이면 걸어가지. 6km까지. 못 찾는 거야 지금. 네. 지금 이제 구글에서 수해 공품 아니면 밥 먹으러 가는 걸로. 아, 오, 그 PD. 그 PD가 지금 구글 맵을 이용해서. 자, 저희는 지금 패키지 여행인데 자유 여행을 하고 있는 거입니다. 대단합니다. 패키지 여행을 아, 왔는데. 10km예요. 아 멀다. 회원님 뭐 득템하셨나봐요. 득템했어요 지금. 오, 되게 저렴하게 샀어요. 차에다가 아이템 귀엽네 아이템이. 박배우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지금 행복해 봅니다 좋아, 지금. 괜찮아. 길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려면 어디로? 이쪽으로 완벽하게 우리 수집을 하시고. 패키지로 하는 게 진짜 이게 맞아. 계속해서 자유여행을 누리는 느낌.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거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거? 괜찮은 느낌이야. 흰색이 이쁘다. 응? 아니 좀 더 밝은 게 나을 것 같아요. 밝은 거? 컬러, 컬러. 귀여워요? 어때 이걸로 정하겠습니다. 자 식사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는 점 점심 식사. 이거 오이야? 현지식이죠? 길 가다가 좀. 네, 발룻 그 필리핀에 있던 발룻 같은 거 같잖아요. 안에 닦아면은 부화되기 직전. 이거 설마 발룻을 먹겠어? 색깔이 아니구나. 아. 아니지. 아. 생선도 있고 아주 맛있게 햄버 햄도 있네 햄. 자 지금부터 주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밥을 일단 기본적으로 퍼 퍼주네. 아 예. 오케이. 여기 앉으신데. 멸치 어때요? 멸치 꿀. 멸치. 어, 멸치를 골라줍니다. 그리고 치킨 먹어야 되지. 치킨? 치킨. 네, 이 야채를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이거, 이거. 저 김치인가? 자. 김치 없지? 맞은 거 아니야? 저거, 이거 삶은 그런 거 같은데? 아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와 닭발도 무슨만 먹을까 좀 아 또 야 자 닭강정 오케이 닭 저거 저거 예 반쪽 저 반달햄은 뭘까요? 아 저도 그런 햄 같은데 디스 그거 예 원 저걸 하나로 해서 나눠 먹을까? 하나로 해서 나눠 먹자. 오케이. 됐어요? 나눠 먹, 그걸 하나 나눠 먹어보자고. 계산하나 보다. 맥주까지만 또 한번 주문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비어? 비어? No, we don't have beer. How much? 16 ringgit and 80 cents. 오케이, 오케이. 어, 보자. 어? 괜찮아? 어? 뭐가 맛있어? 고삐비가 지금 고삐비 고른 거 어. 맛있나 봐요. 제가 박배우를 위해서 야채를 골랐죠. 이재영 씨. 아,
손맛 간다면 아, 진짜 정확히 표현해줬네. 손맛 맛있는데 김맛은 얘기하면 감자 그 채 쓰는 거 있잖아. 그 처음 씹었을 때 느낌인데 씹고 나서 때는 뒤에는 약간 그 참외 껍질 씹는 느낌? 상한 게 아니죠? 멸치. 오. 맛있죠? 응. 곰피디 초이스. 멸치 냄새 한국 도시락 반찬. 여기가 멸치가 유명하답니다. 아, 사야겠다. 멸치 과자. 지금 한국 도시락 반찬. 네. 밥은? 날라가. 조심해. 바람 불어서 날라갈 수 있어요. 조심해요. 날라가는 거. 날라가는 거 정말 되는? 우리나라 그냥 그 여기 일반 밥. 나는 약간 국밥집 같은데 고등학교 도시락 같네. 아빠 이거 맛있습니다. 이것도 드세요. 재밌어요. 16뱅이시니까 3,000원 정말. 5,000원이야. 5,000원이에요. 자, 이제 호텔 나왔습니다. 호텔 나와서 이동하는데 우리 세미 선생님 지금 우리 어디로 가요? 탄중하루. 저 찍는 거. 탄중하루. 아무튼 뭐 뒤라서 소리도 안 들리긴 하는데 아무튼 들리는 척을 해야겠습니다. 잘 들렸고요. 일단 잘 안 들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갑니다. 출발하는데요. 이렇게 소규모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친구 안녕. 손 좀 들으세요. 오케이 안녕. 우리 형님도 안녕. 좋습니다. 가족분들도 단란하게 오셨어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너무 단란한 과정이에요. 저도 꼭 이루고 싶습니다. 저 총각입니다. 잘 안 했어요. 화이팅. 네. 화이팅을 해주셨습니다. 날씨도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무덥지 않아서 상당히 좋은 날씨고. 반딧불. 코타키나발루는 반딧불이죠. 네. 가이드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쪽이 우리 자리구나. 안녕하세요. 다 또 합류했네요. 네. 저녁 식사니까 아직 시간이 좀 남거든요. 네, 시간이 좀 남죠. 여기 앞에서 사진도 좀 찍고. 사진 찍고. 그리고 5시 20분에 여기 모일까요? 저녁 식사 하시고 그다음에 선셋 보러 갈 거예요. 5시 20분에 여기로 모이는 네, 거예요? 5시 20분까지 오시면 되세요. 네, 20분까지 오겠습니다. 자, 우리 세미 선생님한테 5시 20분까지 오라는 지령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바닷가로 갑니다. 고피디 완전 이제 되게 잘하는데 이제 이렇게 싹 와서 이곳까지 다는데 좋은데? 자, 와 달리 야 아우 그래 야, 이게 선셋인가 보나. 여기가 선셋, 좀 이쁠 것 같다, 그렇지? 여기서부터 와, 오늘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야, 저 천성의 계단. 와, 자, 더 다른 해변보다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최고다. 되게 이쁘다 여기. 와, 멋있는데? 천성의 계단에 올라보겠습니다. 한글로 또 써있어. 천상의 계단이라고. 와, 한국 사람이 만들었나봐요. 자, 올라갑니다. 올라가지 마세요라고 안 써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야. 오, 튼튼하게 만들어놨네요.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야, 진차사 웰컴 투 진차사.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 이번엔 여행입니다. 여행으로 즐거움 고고고. 아, 멋있다. 우와, 유명해. 거기 섰어. 나 멋있게 내려가야 돼. 형 안 다친 거 아니죠? 빼고 아주 슬랩스틱 코미디를 합니다 진짜. 야, 멋있는데 간지나게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대구에서 오셨네. 맞지? 대구 아니에요? 예. 부산. 부산이에요? 장원? 네, 장원 맞아. 오짜짜 나온다. 오짜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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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짜짜.
맞다. 무차차. 아, 맞네. 무차차 나왔지요? 예. 예. 맞습니다. 아, 우리 어미들, 이쁜 언니들 소리 질러! 예! 어, 세 분이서 오셨어요? 연예인 왔어요. 세 분이 오는 거예요? 어? 우리 세 분이서 왔는데, 플러징 하실까요? 이렇게. 예, 네, 여 여기 분은 연예인부터 잘생긴 네, 연예인이세요, 배우. 어, 저 영화배우. 자, 오늘 저녁은요, 바로 간식입니다. 비빔밥. 간식 비빔밥으로. 와, 우리 고 PD 엄청납니다. 야, 이걸 다 먹는다고? 야, 이거 꽉 찼어요. 야, 우리 박 배우 조절합니다. 아, 좋아요. 체중 조절해야죠, 연기자는. 그렇죠. 저도 체중 조절이 아니고 저는 조절을 못했습니다. 예. 자, 아, 이건 제 3대 비치로 이제 지금 올라가고 떠오르고 있는 곳입니다. 이제 올라가고 있는 떠오르는 4세대 주자입니다. 바로 이곳. 아, 여기서 한국인들만 뭐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는 관계라고 합니다. 여기 많이 오셔서 선셋에서 멋있는 사진도 아, 함께 딱 받으시고 비가 오면은 못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살짝 보여서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괜찮게 보이나요? 네. 자, 이 아름다운 선셋을 여러분들 함께 담아가시기 바라고요. 자, 출차선은 항상 이렇게 예쁜 곳과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뿌이뿌이! 아, 보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너무 선셋이 안 보입니다. 중요한 게 오늘 구름이 너무나 거의 340도 정도 구름이 쫙 둘러져 있어요. 그래서 아, 아쉽습니다. 선셋이 예쁘게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 정도면 절반의 성공이죠. 비가 안 왔기 때문에 그만큼 이렇게까지 담을 수 있다는 게 제 다행이에요. 1년에 60번 선셋 볼 수 있다는 게 딱 오늘이 안 되네요. 지금 오늘이 좀 제가 오늘 되면 안 됐는데 아, 좀 틀렸네요. 에이, 그래도 기대해볼 만하죠. 아직까지 그 맛이 아니니까 기대해볼 만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이 정말 예쁩니다. 가만히 슬슬 어둑어둑해지고 저쪽에서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 먹을 수 있는 건 좋은데 먹구름이. 지쳐서 뚜아란 해변에서 그네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박선준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여기 오신 기억이 어떠세요? 아, 그냥. 그네 타면서 해야 돼요. 어! 이거 허당이야. 저기, 어? 외모만 잘생겨서 저거 자빠지고 저기서. 자, 지금 저희는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반딧불 투어를 위해서. 아, 코타키나발루는 반딧불로 유명하죠. 선셋, 반딧불 그런 걸 찍어줘야 돼요. 근데 반딧불 나타날 땐 후라시를 틀면 안 됩니다. 그게 매너죠. 반딧불 도망가기 때문에 다 같이 반딧불을 함께 느낄 때는 불을 다 끄시고 스마트폰도 안 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배를 타기 위해서 구명조끼를 입어야 됩니다. 간이 선착장이기 때문에 가볍게 이것은 안 돼요. 항상 배를 탈 때는 구명조끼를 해야 됩니다. 안전하게. 개똥벌레. 개똥벌레. 개똥벌레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자, 한 마리씩 잡고 소원을 빌었으니까 이 소원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반딧불 투어 오늘 마무리합니다. 이재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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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지세요! 파이팅입니다! 우리 모두 소원 이루세요! 자, 이제 저희는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아, 반딧불 너무나 예뻤어요. 자, 소원을 다 빌었기 때문에. 자,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에이스 한 분밖에. 들었나요? 포기할 겁니다.
자, 엘스 한국마켓 하고 싶은 마켓인데요. 웃어주세요. 좋네. 하고 싶으니까 여기 나중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맥콜도 있다. 맥콜 하나 먹을까? 나도 맥콜 먹을래. 저래 맥콜. 선주는 코코아가 없으니까 쿨피스도 이렇게 있어. 쿨피스는 이건 처음이네. 아무튼 없는 게 없습니다. 웬만하면 여기는 우거지도 있고 다 있네. 한국마트를 나와서 가볍게만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기 때문에 저녁에 먹을 간단한 안주만 사고요. 가방에 넣어놓고 시푸드를 먹으러 갑니다. 웰컴 시푸드가 한국 사람들이 몰라서 인터넷만 보고 가다가 탈락하고 병원 실려간 적이 많대요. 가이드 말이.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신선하지가 못한다는 얘기지. 제보 같은 거. 여기 근처에 여기네. 바로 여기야? 네. 그럼 여기 센트레 포인트 사바. 센트레 포인트 사바. 물에 들어가서 아마 어떤 물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아이폰 액정을 3,000원에 샀어요. 유리 액정, 강화 액정을. 손주님은 야, 3,000원. 나 이거 3,000원에 샀어. 아까 히잡을 안 썼네. 아, 내일 쓰겠다. 내일 쓰겠다. 자, 여기는 센트레 포인트 사바. 두 개죠. 센트레 포인트 사바. 막 사보란 얘기죠. 깨끗하고 깔끔해요. 우리 호텔 옆에 있는 몰보다는. 아, 우리 박 배우님 눈빛이 반짝반짝하네. 쇼핑센터 들어오니까. 거의 지금 대사 외우듯이. 그러니까. 대본 외우네 지금. 무슨 감정사 같아요. 감정사. 비슷해? 막 싼 건 아니고. 경제를 보면 그 나라 가서 스타벅스 지수라는 게 있어요. 경제 지수처럼. 그쵸. 스타벅스를 값이 많이 비싼 정도를 따라서 거의 한국은 비슷하네요. 결론은 안 사다. 그럼 한국 가서 사야 되겠죠. 한국이 아니죠. 여기는 확실히 깨끗해요. 깔끔한. 마치 삼성 코엑스 같은 느낌? 저는 보통 빨간불 때도 많이 지나갑니다. 왜냐면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지는 것 같고.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몇 번. 무슨 골기 따라서 갔다가 차에 치우시고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괜히 휴대폰 보고 있다가 호우선을 따라갔다가 차에 치우셨습니다. 큰일 나요.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외국에 갔을 때는 자기 몸이 다치면 일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자기 몸 자기가 지켜야 되죠. 힘을 가는데 너무 늦다. 그러니까 이거 사람이 너무 건너갈 수밖에 없죠. 요거 같은데? 오늘은 지금 반딧불 투어를 하고 나서 시프트. 오, 여긴 좀 더 뭔가 좀 정갈하네 느낌이, 그지? 아, 특이한데? 와. 오, 괜찮네. 근데 사람이 없네. 우와, 이거. 근데 여긴다? 다른 거다. 여기는 작은 발에 비싼가 여기는? 아, 사람이 태우고 있어. 맛있다. 여기만 하면 맛있다죠? 아,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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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얼마인데요? 새우 how much? 35 리터. 2피스? 야, buy 1, 2, 1. 8,000원이죠? 아, 12,000원. 이게 작은 발이래요. 이게 맞아요. 이게 작은 발이라고? 네. 저렇게 작다고요?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어요. 다다다다 작은 발이야. 삼삼삼삼삼삼 어디서 작은 발이. 와, 이거 하나씩 하나당 다 들어있네. 꿀꿀이랑 이게 내 모험가. 야, 이거 한 마리 240, 3마리 240. 왜냐면 두 마리 사면 하나 또 서비스 내니까 결국 세 마리에 240이야. 6만원. 아, 이거 랍스타만 하다. 와, 이런 거 먹어보자. 그래. 아, 이거 먹자, 이걸 먹자. 아, 이걸로 세? 이걸 세 마리. 이거를. 오케이. 1kg에 100, 3만원이네.
싼 거지. 작은 발입니다. 작은 발이라 한번 골라봤어요. 오케이. This one 1kg. 5% This one 5%. This one 4.8. 지금 맥주 하나 팔려고 네 사람이 붙었습니다. 하나. 다섯 사람까지. 지금 맥주 하나 팔려고 다섯 명이 지금 딜리버리 중인데 정신이 없겠습니다. 한번 사시죠. 맥주, 예. 네. 아, 정신 없어요. 네. 솔직히 정신 없고. 네. 사람 없는, 사람 없으니까 더 먹는 것 같아요. 형님은 네. 좀 없는 것 같고, 주말에 많긴 한데. 저기 우리가 필리핀어 마트보다는 여기가 좀 퀄리티가 깨끗하긴 한데, 좀 비싸고. 거기는 싸고, 싸긴 한데 퀄리티가 조금 약간 낮은 것 같고. 그런 사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짜잔! 작은 말입니다! 자, 뒷부분 안 보이죠? 뒷부분 보이죠? 야, 이게 바로 작은 말입니다, 작은 말이.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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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박배우. 이게 상금을 여기서 지금 3만원어치 한 거예요. 3만원어치. 자, 박배우님. 네? 제주도에서는 얼마 정도 팝니까 이게? 아, 근데 제주도에서 이렇게 조그만 건 없죠. 기본이. 아, 기본이 큰... 기본이 요만하죠. 아... 2만원에 거의 뭐 2만원 정도. 그렇게 커? 네, 요만한 작은 바위는 없어요. 아. 보통 한 2만원. 그리고 이렇게 하면 거의 뭐 상체 반 정도. 그렇게 돼요? 어, 이건 그냥 능성. 능성. 어, 그 다금바리 동생 사촌. 그렇죠. 사촌 동생. 아무튼 다금바리 사촌 동생입니다. 저건 뭐예요? 이거는 이거 뭐냐? 그거 아니야? 그거네 조개. 아까 그 이제 네가 하는 거 조개. 이거 돼. 조개. 어쩔 수 없죠. 야, 이거 스프로 만들어 준다는데 그지? 야, 다금바리입니다. 다금바리 맞네. 정신하네. 맞아? 맞아. 제주도 사람이, 제주도 사람이 보증합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여기는 후아잉. 후아잉입니다. 후아잉 시푸드 레스토랑.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해서 보시면 길찾기 편 잘 나옵니다. 맛있게 먹고 460 링깃이 나왔었는데 거기에서 오. 계산할 때 보니까 갑자기 487 링깃이 나온 거. 어, 뭐가 문제가 있구나 해서 확인해 봤는데 봉사료가 2019년도부터 없네요. 그래서 만원 돈 27링깃이 붙어가지고 좀 당황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감안해서 돈 딱 맞추지 마시고 좀 여유있게 갖고 나와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걸 드셨어요? 오늘 다금바리 그리고 뭐 큰 새우. 타이거 새우. 타이거 새우야 그게? 네. 타이거 새우. 그리고 조개. 대왕조개. 대왕조개. 뭐 그렇게 먹었어요. 어떤 게 제일 베스트였습니까? 아무래도 새우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타이거 새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요리 방식이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칠리, 그리고 크림으로 하프로 해달라. 하프 해달라고 하면 요리해줍니다. 그리고 다금바리 같은 것도 대가리 머리를 잘라서 생선은 대가리라고 합니다, 원래. 자, 대가리를 잘라서 그거는 튀김, 그러니까 습으로 습, 바디, 사시미 이렇게 말하면 잘해줘요. 스프가 뭐 이쪽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크림 스프 막 이런 게 아니고 매운탕 지리 중에 지리라고 보면 되겠네. 그렇지. 스프가 네. 매운탕 지리 중에 지리. 네. 근데 아까 전에 그 영상을 보여드렸겠지만 자, 참고 영상 보시죠. 자, 다금바리를 먹고 머리 부분을 저희가 당으로 시켰는데 약간의 향기가 이상한 게 있어요. 향신료 같은 게. 그래서 저희는 이 고추, 함께 준 고추와 마늘이 있거든요. 다 넣고 끓였더니 한참 먹을 만합니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맛있죠? 맛있어요. 마늘과 고추를 섞어주면 거기에는 향신료 냄새가 싹 없어집니다. 잘 섞어서 배 앞에서 맛있게 드시면 그래야 한국적인 지리 맛이 날 것이다. 그렇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갈릭이랑 뭐 스파이시 다르면 줄 거예요. 자, 여기는 후아잉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진짜 몰랐는데 넣어서 끓여달라고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뭐 말레이시아 통역기를 통해서 한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어권이라기보단 다 영어를 잘하진 못합니다. 근데 여기 약간 다행인 게 우리랑 똑같이 단어 조금씩을 사용하셔서 좀 편한 것 같아요. 어제는 우리가 어디 갔죠? 필리핀오 마켓. 필리핀오 마켓. 네. 저기 건너편에. 그쵸. 로컬. 거기서 먹었던 새우랑 여기하고 차이점 있다면? 냉동 새우는 약간 좀 푸석푸석 하진 않지만 그냥 일반 새우 맛? 좀 크다. 큰 새우 맛.
여기는 되게 식감이 쫀득쫀득한 그런 맛. 자, 오늘의 베스트는? 새우. 새우 중에 칠리, 크림. 칠리. 오, 추천. 나도 칠리. 칠리. 칠리, 칠리, 뱅뱅. 칠리, 칠리, 뱅뱅. 그리고 저희가 어제 먹은 데가 여기서 가까워요. 여기서 뭐 800m 정도밖에 안 어제 어디 갔죠? 어제는 필리핀 마켓, 필리피노 마켓. 필리피노 갔었죠. 마켓. 저 건너편 아니에요? 확실히 음식 자체의 퀄리티가 틀리긴 합니다. 가격이 좀 있어요. 확실히 비싸요. 두 배 정도, 반배 정도는 비싼데. 확실히 생물이고 거기는 약간 냉동이고 저렴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그리고 아까 가이드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 있죠. 원래 네이버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데 웰컴 시푸드. 거기는 잘 모르고 그냥 정보 거기 이제 포털 정보로만 네. 가서 드셨다가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생. 위생이 좀 안 좋아요. 한국인들이 많이 가니까 좀 신선도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보다는 여기로 뭐 거기에서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도 뭐 여기서 먹어도 장염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이 장이 좀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몸이 안 좋 약하다는 분들은 조심해서 좀 생각을 신선수고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거. 여기는 위생 하나는 좀 그래도 좀 깨끗한 것 같아요. 가격도 비슷하대. 예. 아, 비슷하대? 예. 비슷하 가격도 비슷하면 일로 와야지. 그쵸. 오늘 투어. 오늘 코타키나발루 마지막 투어. 오늘까지의 여행 평점을 내린다. 아, 100점 만점에 8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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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는? 이유는 일단은 빡세지 않은 그런 패키지 여행. 그리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남자 셋이 왔지만. 그치? 그리고 뭐 술도 마시고 쉬고 재밌게 놀고. 다음에 또 질차사 게스트로 출연 하실 의향 있습니까? 아, 그럼요.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만족도가 대단히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럼 내년 1월에 드라마 끝나고 한 6월쯤에 가면 되겠네? 영화. 아, 영화구나, 영화. 영화 끝나고 함께 또 재밌는 여행 한번 하도록 하죠. 네. 오케이. 질차사,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어떻게 패키지가 마무리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려가실 분은 제가 밑에 내려가서 돌리는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기분 나쁘대요. 네, 카드 쓰시는 게 보통 아니에요. 우와, 먹어봐요. 드실래? 냄새는 냄새는 그거 바나나 향이야. 이런 식으로 혓바닥만 한번 대봐요. 나. 아, 점점 더, 색깔 너무 이쁘대. 선셋을 보기가 진짜 힘든데, 거의 61년 중 60일 정도? 자, 이걸 보신 여러분들, 질차사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네.